오늘은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. 이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를 했습니다. 제가 구입한 가격은 55.1불을 줬고요. 트랜스포머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일반 이제 트랜스포머고요. 뭐 아마 메이커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다른 하나는 텔마에서 나온 트랜스포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텔마 트랜스포머를 선택을 했을 때 15불 정도 비싸집니다. 기본 사양으로 했을 때는 40불 정도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왜 이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를 선택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이제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는 그 SNPS 방식에 비해서 노이즈에 굉장히 강합니다. 이 리니어 방식은 트랜스포머 회로로 전압을 떨어뜨린 후에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정류를 하고 이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. 리니어 방식의 경우에는 내부 변압기에 일정한 전압이 계속 걸려 있어야 하다 보니까 발열이 많고 효율이 SNPS 방식에 비해 떨어집니다. 그리고 트랜스포머 그 자체의 크기는 주파수에 따라서 코일 권선량이 달라지게 되는데, 주파수가 낮을수록 코일 권선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SNPS 방식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. 그리고 그 파워 서플라이 자체에 부피와 무게가 더 나갑니다. 이제 대신 이 리니어 방식은 SNPS 방식에 비해서 노이즈에 강한 게, SNPS 방식은 이 스위칭 방식이기 때문에 그 스위칭 회로를 거치면서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. 하지만 이 리니어 방식은 그런 스위칭 노이즈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. 이 리니어 방식과 스위칭 방식의 파워 서플라이의 그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, 먼저 안정성은 리니어 방식이 훨씬 높습니다. 리플과 노이즈가 작습니다. 그런데 스위칭 방식은 회로 특성 때문에 리플과 노이즈가 큰 편입니다. 그리고 이 리니어 방식의 파워 서플라이는 회로가 간단하고 부품 수가 작습니다. 하지만 이제 트랜스 때문에 이제 크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.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이 파워 서플라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나름 신뢰성 있는 부품들로 이제 구성됐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. 먼저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트로이달 트랜스입니다. 이 트로이달 트랜스는 누보템의 텔마에서 나온 트랜스입니다. 이 트랜스를 뭐 쉽게 비유하자면 트랜스계의 뭐 구찌 정도의 메이커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아주 이제 고신뢰성의 이제 트랜스고요.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이 트랜스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. 이 트랜스는 텔마 80W고요. 판매자 이야기로는 뭐 하이 버전을 썼다라고 합니다. 트랜스를. 그리고 이 평활 커패시터는 10,000 마이크로패럿 평활을 썼고요.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제 그 트랜지스터도 3캔 트랜지스터를 썼습니다. 위마 이제 필름 커패시터를 썼고요. 그리고 이 저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파나소닉에서 나왔는 메탈필름 저항입니다. 고신뢰 저항이고요. 그래서 뭐 저항도 굉장히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회로 보호를 위해서 이제 릴레이가 달려 있고요. 그리고 이 모스펫은 도시바에서 나온 모스펫을 또 사용을 했습니다. 이 DC 출력단에는
페라이트 코어를 사용한 인덕터를 또 사용을 해주었고요. 그리고 이 회로의 납땜은 판매자 말로는 은납으로 모두 다 납땜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출력선은 무산소 동선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. 뭐 가격을 생각을 했을 때 국내에서는 이 가격에 제작하기가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품 구성으로 된 파워 서플라이입니다. 뭐 저도 카페나 이제 인터넷에서 공구를 하는 그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를 많이 봐왔는데요. 사실 가격대가 너무 고가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계속 그 SMPS 파워만 쓰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DAC에도 한번 써보고 BT298A 앰프에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주문을 했습니다. 제가 왜 주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은 12V 출력에 맞춰져 있습니다. 입력하는 그 이 AC 전원의 상태에 따라서 이 출력되는 그 DC 전압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그때 가변장을 맞춰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실제로 이 전원을 켜서 이 전원 값하고 이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그 값하고 실제 출력되는 그 DC 전압하고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실제로 전압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. 디스플레이하고 편차가 0.5V에서 0.6V 정도 출력 전압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출력되는 전압을 수정을 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변 전압 값을 조금 바꿔주면 됩니다.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전압이 상승을 하고요.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전압이 강화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DC 12V 출력을 맞췄습니다. 가변장 값을 수정을 하실 때 반드시 이런 그 플라스틱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잘못해서 이제 쇼트가 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점은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회로를 보고 부품을 봤을 때는 상당히 고급 부품으로 회로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회로 자체도 안정성도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소재도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여력이 되시는 분은 SMPS보다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